17절이요. 보지도 듣지도 만질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이거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는 오감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거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우리 생각 차원에서도 마음 차원에서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근을 넘어선 거죠, 육근. 불교에서 우리 참나 자리, 성령의 자리 있는 육근을 넘어선다 그러는데 지금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게 다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러면 육근이거든. 육근이거든요. 안, 눈, 이, 귀, 비, 코, 설, 혀, 맛볼 수도 없고, 신, 몸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다. 이 참나 자리는, 성령 자리는, 참나죠. IM 자리죠. 이거 뒤에, IM 뒤에 이게 붙어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나는 냄새 맡았다. 나는 맛봤다. 나는 만져봤다인데, 그게 뒤에 붙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파악하냐는 거예요. 이 본체를. 말단으로 본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왜? 이 자리는 모든 것의 배후에서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봤다, 그럼 본 것도 뭐냐면, 이 자리에 근거해서 본 거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이 주체가 되는 순수한 주체 자리는 인식되지 않고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인식하는 존재. 인식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식하는 존재.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가 모든 것 배후에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는 거니까 보지도 듣지도 만질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육근의 작용과 이 자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입니다. 알아차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자리. 설사 생각을 통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다시 반성해 봤다 하더라도 결국 이 자리가 알아차리지.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는. 결국 알아차리는 자는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이 이걸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이 자리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절대 남한테 인식되지 않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 자리. 그러면 그 자리가 IM 자리고 하나님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자리를 찾아보면 혼은 그 자리가 못 돼요. 이거 모두 혼작용이잖아요. 이 육군이라는 거는 혼의 세계입니다. 여기 성령이 영의 세계고. 영은 알아차리는 자다. 혼은, 네. 영한테 알아차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이 영을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루기 힘든 게요. 개념 정립이 힘들어요. 근데 체험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개념 말 살짝 바뀌면 다 흔들립니다. 이 말인가 저 말인가 근데 체험 없이 개념만 갖고 더 누가 더 논리적이냐 따지고 있는 짓은 참 무용해요. 그래서 개념과 체험의 일치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절대 논리 배틀에서 승리하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싸움으로 사람은 손이 원래 세 개다 하고 입증할 수도 있어요. 논리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둘밖에 없는데 세 개라는 논리가 맞네. 원래 세 개여야 되는데 내가 둘만 가졌네.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논리예요. 팩트 무시하고 가다 보면. 그래서 팩트 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힘을 가진 게 뭐예요? 팩트 체크죠. 팩트 폭력, 팩트 폭격, 이게 왜 무섭습니까? 팩트에는 누구도 아 하고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하고 아닥할 수밖에 없는 힘을 팩트는 갖고 있습니다. 그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얘기도 팩트에 기반해서 정확히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논리로 붙는 분들은 뭐 자기 귀상천외한 논리를 들고 와서 뭐 이런 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겠죠. 만져지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딨냐? 생각할 수 없는 게 어딨냐? 참나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럴싸하지 않으세요? 나 방금 생각했어. 어떻게? 참나 생각해버렸어.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죠? 그건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배후에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성령이고 참나라는 거예요. 개념 붙잡고 나는 생각이 파악한 건 개념이지 참나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감의 대상들은 오감으로 파악 가능한데, 근데 이 참나 자리는 왜 파악이 안 된다는 거냐? 오감 배후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정확히 이해 못 하시면 이 말도 쉬운 말 같아도요. 피상적으로는 다들 아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자명하냐고 분석해 보면 팩트 체크를 하면서 보면 이상하단 나옵니다. 그게 진짜 논리지. 전제가 잘못돼 있는데 막 논리력으로 그거를 진리인양 끌고 가는 그런 논리는 논리 배틀 이긴들 의미 없습니다. 돌아서면 다 무상한 거니까 팩트에 기반한 논리만이 힘을 갖죠. 팩트 체크된 논리가 제일 무서운 논리예요. 자명한 논리고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그대들에게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어떤 손도 만진 적이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던 걸 줄 것이다. 죽이죠. 그것도 그걸 준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받아야지. 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성령 받으란데 성령을 받으란데 아니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마음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조금만 논리적으로 제가 궤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명하냐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자책,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거를 내가 줄 테니까 받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자, 준비하고 있어요. 주세요. 쏘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또 똑같습니다. 이거는 마음으로만 전해줄 수 있다. 예. 이런 말이 왜 나올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복사 가능하다. 다운받으려면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다운된다. 근데 이것도요, 이것도 한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 뭐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개념도 주고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밖에 못 주고받는다는 거는 이게 언어화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어화도 안 돼. 말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가는 거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느끼고 있어요. 말은 방편이고요. 어떤 말을 통해서 선문답을 할 수도 있고 뭐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행위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제자 마음에 아 여기가 성령이군요 하면 이게 복사된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송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전송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애초에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를 자각하게 도와준 것뿐이. 너가 지금 나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주체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는 거 너머에 있는 그 나의 현존, 영원한 현존이에요. 그럼 당신도 현존 있지 않냐? 그 현존을 스스로 자각하게 도와주는 거지. 개념으로 설명해서 마음에 떠오르게 해봤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존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존은 언어를 초월해서 영의 경지에, 영의 상태에 들어가야 알 수 있군요. 영의 상태에 내몰아야 되니까 모든 불교의 선문답들도 참나를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되니까 참나를 영의 경지로 끌어올려주는 게 선문답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선문답도 뭐 참나를 말로 할 수 없다면서 말 더럽게 많이 하더라. 선문답이 말 더럽게 많거든요. 그럼 이게 말로 설명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선문답은 왜 선문답이냐?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언어를 초월하게 돼서 영으로 직행하게 돼요. 그래서 선문답. 그 효과가 안 나면 선문답을 그 이제 활구참구, 사구참구 그러죠. 살아있는 참구는 언어를 바로 떠나는 거고 죽은 참구는요. 화두선을 죽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분은 언어를 가지고 자꾸 논리를 펴고 있는 개념화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파악 가능한 개념으로 만들어서 갖고 노는 거는 죽은 참선입니다. 자, 이 보세요. 색깔, 마음은 뭘 봐요? 색깔을요. 귀는요. 색성, 소리를요. 코는요. 향, 향을 맡죠. 색성, 향, 맛, 맛미자, 미, 촉감. 신체는 촉감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각자 대상이에요. 마음은 뭘 대상으로 삼을까요? 법, 불교에선. 그럼 여기 법칙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칙을 담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내 의미하는 바는 본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생각한다는 건 일정한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생각은 뭘 대상으로 삼아요? 직접적으로는 개념이에요, 개념. 마음은 개념을 떠올려가지고 개념을 갖고 놉니다. 근데 이 개념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거에 진짜 진리의 법이 아니라 마음 안에 떠오른 법들이에요. 그래서 개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은 법이다. 근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대상은 개념이에요, 개념. 어떤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되시죠? 어떤 개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 안에 들어있는 건 일정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말하면 마음의 대상은 법칙인 거고,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사실 개념을 갖고 노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이 개념화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마음에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건 개념화되지 않은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념이 아닌 거야, 이거예요. 개념화는 됐겠죠. 개념화는 됐겠죠. 말을 좀 정정합니다. 개념화는 됐겠지만 개념 자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개념이지. 마음이 자기에 맞게 대상화한 것뿐이에요. 진짜 그 참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일장이 뭐라고 그래요? 도가도 비상도. 개념화할 수 있는 도는 그 개념은 비상도, 진짜 도가 아니다. 왜냐? 명가명, 비상명. 그 명은 개념이에요. 이름 붙인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니까. 개념화 해버리면 그 개념, 여러분은 개념을 상대해야지 진짜를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장미꽃,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장미꽃 개념 갖고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사실 장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념으로만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체험도 못 해봤지만 개념을 갖고 우리는 그걸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개념으로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잘 알아요. 알죠. 저 모태 신앙이에요. 어쩌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개념만 갖고 놀았지 하나님을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체험한 적 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개념으로 갖고 놀고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마음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개념화가 아니라 너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어. 개념 떼고 만난 적이 있어? 뭐 만나고 나면 또 개념화가 되겠지만 실체를 만난 적이 있어? 만난 적이 없어. 인간의 마음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던 거를 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준대요. 결국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개념화도 될 거예요. 만나고 나면 이렇다 저렇다 또 말이 나올 거예요. 뭐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맛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거죠. 마음으로 맛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이상한 얘기 같지만 보세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떤 눈도 보지 못하고 어떤 귀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에도 의식에도 그려진 적이, 이게 개념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려진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령 준비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 와닿으시죠? 우리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개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념이 없으면 어디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될지 몰라요. 개념이 있어야 이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어야 달을 찾죠. 지금 여기서 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누가 손가락 해줘야 빨리 찾지. 이게 개념인데 이게 달이 아니란 이유로 손가락 보면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달을 못 찾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언어가 하나님이 아니지 도가도 비상도 하면서 책 모아서 다 불태우고 이 지랄을 하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못 만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만납니다,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가서 직접 만났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지. 개념이 없고 언어가 없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도 갖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있지만 그게 아닌 진짜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야 된다. 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노자에 보실래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니 이 진짜 도라는 거는 도가도 비상도 그건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이거죠. 도가도 비상도 도는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는 도라고 부를래 이 소리예요. 나는 이 개념을 쓸래 이 소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들 마음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란 개념을 쓸래요 하는 거예요. 왜 이 개념마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가짜라도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죠. 개념을. 그 동굴 우상이 있죠. 동굴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는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보면은 동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빛으로 앞에다가 이제 뭘 할까요? 산 어떤 모형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산 모양의 그림자가 비치죠. 우린 이걸 이제 형체를 봐요. 형체를 보고 사는데 그 너머에 더 실체가 있죠. 근데 밖에 동굴 밖에 나가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산이 있어요. 태양이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허상을 보고 사느냐? 지금 저 실제 산의 그림자의 그림자를 보고 사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는 형체들은. 근데 이 형체들을 보고 머릿속에 개념을 떠올리겠죠. 이걸 개념화합니다. 형체를. 근데 이 개념화한 것마저도 이게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걸 또 봐야 돼. 배우에 더 실체가 있어. 이게 보편 법칙이에요. 형이하의 법칙들. 형이하의 법칙들이 그럼 진짜냐? 그 너머에는 형이상의 이데아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만물의 이데아를 비춰주는 이게 이제 신입니다.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신에 의해서 수많은 이데아가 존재하고 천지만물이 존재하고 천지만물의 이데아가 동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현상계로 들어온 거예요. 동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절대계에서 현상계에 들어와 보니 보편 법칙이 더 실체고 그중에 더 본질이고 더 말단이 형체더라. 근데 이 형체를 보고 우리는 개념을 잡는다고요. 요거 펜이네? 아직 법칙도 몰라요. 이거 펜이네? 이름 붙이기에요, 개념은. 이름 붙여서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개념들 간에 잘 정리해놓은 게 보편 법칙이에요. 펜은 어떨 땐 어떻게 움직인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지금 이 태양이 신의 이데아, 플라톤 비유에서도 이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요, 영원한 촌놈이죠,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도, 그것의 그림자 그림자 받았으면서도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건 이 세계예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의 본질인 이 현상계의 진리, 인과 법칙도 몰라요. 이것도 겨우 찾아내요. 오랜 세월 살다가 만유인력 법칙이 있다는 거 알아내고 이렇게 하나씩 지금 알아내는 과정이죠. 과학 법칙도 그렇고 철학 법칙도 그렇고 인류가 살아오면서 하나씩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근원이 이데아, 이데아를 가능하게 한, 이데아는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로고스잖아요. 말씀, 진리, 로고스를 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로고스가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과 이 로고스의 세계에 우리 다가가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마음속으로 개념화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들 오감에 나타나지도 않고 생각으로 개념화도 해볼 수 없는 그거를 보여줄게요, 줄게요 하는 거예요. 요 그림 그려놓고 보면 또 실감나지 않으세요? 어떤 존재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노자도 그 자리는, 이 도자리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감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시각을 초월해 있습니다. 또 들으려고, 청각을 초월해 있어요.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인이 희니 이거는 뭐 중요치 않죠, 여러분. 노자도 뭔 말하고 있어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 도는.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붙잡으려 해도 붙잡히지 않는다. 이 셋은 그리고 우리가 따져볼 수도 없다. 개념화도 안 된다. 개념화를 해야 보세요. 개념화된 거를 우리 개념화된 거를 일정한 질서로 배열하는 걸 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화가 안 되면 논리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해서. 근데 지금 개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도에 대해서 막 개념화해서 떠들겠죠. 그런데 그건 에고 생각이고 진짜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는 게 문제는 체험도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바깥에 신은 어떤 존재겠지 하고 개념화를 한다고 해봤자 실체를 보고 개념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거죠. 진짜 허상인 거죠. 허상. 실체에 근거한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체를 보고 개념화하는 건 자명한 개념인데 실체를 본 적이 없는데 개념화한 거는 그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고 생각이 된 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동안 그 바리새파가 평생 하나님의 개념을 붙잡고 논리를 세우고 탈무드 가지고 연구했는데 하나님의 법칙까지 다 연구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을 연구한 사람이 랍비들입니다. 이럴 때는 식사 후에 커피를 몇 분 뒤에 먹는 게 좋으냐까지 다 있어요. 유대 율법에는. 수많은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전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제일 잘 아는 존재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니네들 마음에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충격이죠. 이건. 너네가 메타인지 오류로
익숙하게 개념화해서 다루다 보니 안다고 착각하게 된 거지, 실제로 너희 마음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거다라고 이게 때리는 거죠. 이게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 가지고 때린 거랑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떠들지만 그 사람들은 이거 실제로 거기 플라톤이 뭐라고 했어요? 목도 고정돼 있어요. 뒤를 못 돌아봅니다. 목이 고정돼 가지고 한쪽만 보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개별 구체적 사물밖에 없어요. 개별 구체적 사물을 이해하려고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법칙도 못 찾아요. 이때 이 개념 가지고 뭘 만들어낸지 아세요? 억측을 만들어내요, 억측.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분석해가지고, 이럴 땐 이런 거 아니야? 이럴 땐 이런 거 아니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만든 법칙들을 억측이라고. 억측 만들어 살다가, 여기서 이게 풀려요, 이 재수가. 이게 풀려서 도망 나와 보니까 실체를 본 거예요. 뭐야, 이게 더 진리였네. 이거에 그림자를 난 봤네. 보편 법칙을 깨달아요. 근데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진짜 산을 만나요. 이데아를 봐요. 근데 이데아가 뭘로 인해 존재해요? 태양빛으로 인해서 이게 비춰져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플라톤 국가론에 나온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게 지금 동굴 속에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동굴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분별 망상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깨버리겠다는 게 이게 동서양 성현들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이건 혼연한 하나이다. 혼연한, 말로 할 수 없는 우주의 그 근원적인 실체다 이겁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 자리다. 스스로 현존하는, 영원히 현존하시는 I am 하나님 자리다라고 하겠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요거 잘 이해하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따질 수 있어 이 말을 전하면, 나 생각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대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로 떠올라서 그게 지금 개념화된 거냐 이거죠. 그런 적이 없는 거다. 자, 공자님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중용에서. 자왈, 하나님의 덕은 성대하구나.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데 모든 사물의 본체가 되어 절대로 무시하고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모든 만물이 그걸로 인해 생겨났구나. 하나님의 덕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작용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구나. 어떠세요? 이것도 재밌죠? 장자에 있는 대종사야 편에 장자의 말이에요. 좌망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다 몰라 해버려라. 도를 얻으려면. 근데 앉아서 몰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써놨어요. 장자가. 먼저 팔다리 몸뚱이를 잊어라. 오감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총명함을 잊어라. 논리구사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그 머리 굴림을 멈춰라. 형체를 떠나고 앎을 떠나서, 그러니까 몸뚱이도 떠나고 이렇게 개념화하는 우리의 생각도 떠나서 크게 통함에 하나가 되는 걸, 이걸 우주 진리랑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이걸 좌망, 앉아서 우주 모든 거를 천지만물을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분들 한 학파인가 싶게 다 같은 소리 맞아. 그쵸? 자, 고려 말에 백운화상, 그 우리가 그 뭐죠? 활자에서 지금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직지심체요절, 그거 쓰신 분이 백운화상입니다, 고려 말에. 온몸은 차치하고 갑자기 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눈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갑자기 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들을 겁니까? 입이 사라지면 어떻게 말할 거며,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즉, 생각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속에서도 그것을 명확히 알아낼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안 보고, 안 듣고, 말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극융지 가면, 진짜 실체가 있겠죠. 그러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떠올릴 수도 없는 그게 있겠죠. 그 자리에. 그것을, 그게 그것이에요. 그걸 명확히 알아낼 수가 있는 이가 있다면 그는 옛 부처님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아까 이심 전심 그랬죠. 부처님 마음이 그대로 와서 응해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부처님과 함께 자리할 것이다. 자, 말해보라. 부처님들과 함께 자리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냐? 그게 뭐냐? 그 자리가 뭐냐?
여인에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뭐냐? 이거죠. 존재하기 전에 존재한 사람, 그 사람은 뭐냐? 다 똑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거 다 해서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몰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몰라, 존만. 몰라 하고 존재에 딱 만족하고 있으면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그러니까 보던 주체고 듣던 주체고 말하던 주체고 생각하던 주체지, 보는 대상이 안 되고 듣는 대상이 안 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안 된 그거죠. 그 자리를 바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하고 딱 몰라 하고 괜찮아 하면서 존재에 만족해버리시면, 몰라 하면서 딱 생각, 감정, 오감을 무시하시고 괜찮아 하면서 딱 존재의 그 자리에 만족하시면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지. 뭔 딴소리가 필요해요. 여기에 딴소리 붙이는 분들은 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방해꾼, 사랑의 방해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그냥 불 붙기 직전인데 왜 거기 나서서. 그 이태원 클래스 이번에 보니까 뽀뽀하기 직전에 손 집어넣어서 막는 저 드라마보다 이런 경우도 딱 뽀뽀 가기군 했는데 탁 라이벌이 와서 손 집어넣어서 입을 막아서 안 돼 하고 막더만요. 거의 그 급입니다. 참나랑 지금 막 만나려는데, 아니 참나는 그렇게 쉽게 만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어. 오매이려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구슬해야 돼, 뭐 의식을 치러야 돼, 뭐 스승과 제자 간에 엄격한 무슨 의식을 해야 돼. 다 개소리고 그냥 만나면 돼요. 왜? 아니 내가 늘 보고 듣고 육근을 쓰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엄청나게 따지고 살아온 내가 그렇게 육군을 굴리던 육군의 마음을 쓰던 그 주체를 만나겠다는데 이걸 왜 못 만나게 해요? 몰라 해버리면 이 자리잖아요 지금. 몰라 해버리면 육군이 돌아가고 말건 난 몰라 해버리면 내 혼의 뿌리인 영으로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뭔 영을 내가 싸줘야 받느니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이비교주가 등장하고 별의별 이간질이 등장합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수행을 해야 만나니, 우리 종교를 믿어야 만나니,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만나니, 다 그 헛소리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도마복음에서. 난 너의 선생도 아니야. 나도 그 성령 맛보고 있는 사람이야. 너도 맛봐. 뭐 독점권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 샘물은 예수님 거라고 이렇게 써있지도 않아요. 그쵸?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유불선이 합일돼 봅니다. 유불선 합일. 도마복음 하나 가지고 재밌죠. 세기를 박아보죠. 18절 시작이자 종말이 되는 자리. 제목들이 다 세요. 이게 도마복음은요. 한편 한편이 이게 한글 그 글의 그 한 절 한 절이 되게 이렇게 재밌어요. 자극적이고 선문답 같아요. 딱 그 암호를 풀면 도랑 통하게 되는, 도랑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더 쉬워요, 저는. 기존 복음보다 이게 더 쉬워요. 기존 복음은 주저리주저리 말을 많이 해놔서 그 이제 그 맥락을 한참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은요, 이건 딱 말이 짧단 얘기는요, 부가 설명이 필요 없단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세요. 말이 길어진다는 거는 이 사태의 전후 맥락을 잘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짧다는 거는요, 전후 맥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말만 들어도 이거 이해하면 바로 도랑 통한다는 거예요. 짧은 말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 선문답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쉬운 말들이에요. 왜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딱 이것만 알면 너 바로 견성이야. 이 말이거든. 근데 말이 길면요. 그럼 이 막 긴 말 속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 막 이런 상황 다 인식해야 돼요. 이 말을 왜 하셨을까? 근데 이거는, 아니, 그 제시하는 사람이 말을 짧게 제시한다는 건 다른 건 몰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고맙지 않으세요? 전 눈물 나게 고마운데, 이렇게 글 짧으면. 그렇지만 않죠, 사실은. 말이 짧은데 못 알아들으면 제일 답답해요. 정보가 없거든요. 말에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시대가 다르니까 이 말 듣고 느낌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 짧은 말은요, 오히려 도와주려고 나온 겁니다. 이 말만 알면 돼. 너 다른 거 몰라도 돼. 제가 대학을 못 나와서요. 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됐고 너 몰라 못하냐? 몰라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죠. 대학 나오고 말았건, 그 대학이 넌 아니잖아. 그럼 넌 누구야? 그러면
하면 그건 넌 누구야? 말로 하지 말고 넌 누구야? 말로 안 하고 날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 그거야. 끝. 다음. 이런 식이에요. 견성 학원 재밌겠죠? 이런 견성 학원 있어요, 인도에. 마하리시 제자 그 파파지가 하는 그 수련지도 파파지는 참나를 아는데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죠, 사실은. 저 참나가 뭘까요? 지금 방금 좀 전에 말안 하고 저 생각 안 일어날 때 그때 뭐였어? 어땠어? 있어요. 거기야. 예? 그래, 견성이야. 가. 제가요? 막 이러고 나와요. 견성했다는데 당황스러운. 잠깐 맛은 봤는데 거기는 맛보면 또 견성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마하리시 제자 찾아간 사람 얘기도 있었어요. 자꾸 거기서 견성했다는데 전 모르겠어요 하고. 너무 급하죠, 가르침이. 왜? 이분은 최상승선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파파지는. 그러니까 시간도 필요 없고, 최상승선은 원래 시간도 안 걸려. 왜? 본래 있는 영을 각성하는 거니까. 평상심이 돈이 찾을 필요도 없다는 선정신이 있어요. 지금 당신 마음이 도야. 지금 생각 이전에 그 마음이 도라는 거예요. 생각이 평상심이라는 게 아니고, 생각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어? 지금 뭘로 생각을 알아차려? 뭘로 오감을 알아차려? 지금 알아차리고 있잖아, 그 평상적인 마음.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도와주려고 몰라만 좀 시켜주는 거예요. 앞뒤 좀 끊어주고, 지금 여기 당신 뭐 하고 있어? 그거야. 제가요? 다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시간도 안 걸린다예요. 시간이 걸리는 수행은 가짜다. 그분은 그렇게 주장해요. 인도의 최상승선을 가르치는 선사입니다. 파파진. 마르시 제자예요. 일상에서 피할 필요, 일상의 일다 하시고 산 분이에요, 그분은. 도대체 일상을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살면 되지. 내가 참나인 줄 알고 살면 되지. 뭘더 필요하냐. 근데 이분들은 법공에 빠져가지고 또 문제가 있어요. 선악 안 따지고 그냥 참나만 바라보면 내가 제일 잘 살고 있다고 느껴요. 근데 기독교로 말하면 칭의 차원이거든요, 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러면 저기 봉쇄로 수도원 논리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지. 이게 없으면 성화가 안된 거예요. 칭의는 돼도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칭의에만 빠진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최상승선법도 아주 유용한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딱 최상승선법을 쓰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도 그 인도 성자들, 그리고 선불교의 최상승선 지도했던 분들이 말이 딱 맞아떨어진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읽은 그 선사들의 눈 떼고, 코 떼고, 입 떼고, 다 떼면, 너 뭐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넌 뭐야? 그 자리에 너 있어? 그러면, 있으면 너도 부처야. 제가요? 또 그러겠죠. 제가요? 소리 방금 어디서 나왔어? 거기 들었다 봐. 거기가 부처야. 혼자 계속 궁시렁거려도 계속 참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리가 어디서 나왔지? 다시 들어보면. 자꾸 몰라라다 보면, 하는 거죠. 마음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마음에 개념화되지 않았던, 제대로 개념화, 자명하게 개념화되지 않았던 그 자리를 딱 만납니다. 그 뒤에 개념화가 되는 건 자명한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허상으로 개념화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공상과 망상과 허상으로 개념화를 하고 있는 그거를 딱 끊어버리고, 진실을 바로 마주했을 때, 그때 자명한 개념이 등장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오면 둘 중에 하나는 유황불에 던져지고 하나는 천국을 가요. 이게 너무 커요, 갭이. 쉽게 말하면 그날이 오면 둘 중에 하나는 뭐 유황불 1시간, 천국 1시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놈은 영원히 천국에 가고 한 놈은 영원히 지옥에 가요. 너무 갭이 크잖아요. 이거 겁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이 말이 안 되죠. 비슷한데, 한 놈은 우연히 전날 교회 신도증 써가지고 가고, 하나는 못 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리는 없고, 이게 인간의 그 탐진치를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이런 그 종말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예언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준 건데, 제자들이 또 거기에 이제 말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산다면 이런 소리는 다 헛소리예요. 그렇죠? 종말의 날을 왜 따지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 성령은 지금 여기 현존하지, 그날에 가서 현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현존해요.
성령의 현존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 계셔서, 계시면서 성령의 뜻에 자명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날을 왜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미래에 가서 헤매고 있다는 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라는 이 가르침이 입에 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음하고도 지금 여러분 통할 수 있어요. 그대들은 시작을 발견하고서 종말을 찾는 거냐?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니네 시작은 아냐? 그럼 이게 뭐냐면 화두예요.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넌 누구냐 하는 것처럼 천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자리가 어디냐? 종말하면 그 자리 갈 거 아니냐? 시작 전에 그 자리가 어디냐? 시작된 자리를 알면 종말인 그 자리도 알 거다. 시작된 자리가 어디냐 이겁니다. 시작에 머무르는 자, 자 그대들은 보라.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다. 알파가 오메가야.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알파 오메가가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하나님 자리라는 거를. 시작에 머물러 버리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종말 신경 쓰지 마. 그 시작이 되는 자리에 머물러 버려. 천지 만물이 나온 자리에 딱 머물러 버려.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종말을 알 것이며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천지 만물이 거기서 나온 생사의 관문이니까 생사의 관문에 있으면 생사를 초월할 거야. 이거 그대로 어느 선사 안에다 어록에다 넣어놓으면 야, 이 선사 도를 얘기 잘하시네 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나의 현존에 머무르란 얘기입니다. 시작이 되는 자리가 거기가 끝날 때 돌아가는 자리다. 좀 부연 설명하면요. 자, 제 각주 좀 보세요. 나온 자리가 돌아갈 자리다.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천지 만물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조금만 성찰해 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건 나의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우주의 내용물은. 그래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내 생각, 감정이 어디서 끝날까 하는 게 궁금하시다면 어디서 나왔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나 하는 그 자리를 지금 찾으면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온 우주가 나온 씨알이 되는 성령 자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 자리. 성령, 즉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이니 그 자리가 우리 내면의 참나, 즉 영원한 나의 현존,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현존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 자리이다. 자, 이 자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자리이고 시작과 종말의 근원이 되는 자리이다. 그 자리에 안주하는 자는 영생을 얻어 죽음을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왜? 성령은 생사를 초월한 자리니까 성령에 접속된 존재는 이미 생사를 초월했다. 부활체를 얻지 않더라도 이미 성령을 얻은 것만으로, 그러니까 칭의를 이룬 것만으로도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화, 영화까지 가면 더 완벽한 영생을 얻는 것뿐이지 영생은 이미 왔다. 근데 완벽한 부활체까지 영생을 가지고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영생에, 정확히 말하면 영생의 보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부활체까지 해서 영성이라고 본다면. 자, 요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요걸 가지고 말한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칭의는 천국. 이미 천국, 성령 안에서 안주에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 안에 24시간 안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주권은 확실히 나왔죠. 성화는 이제 천국의 법까지 잘 알고 진리까지 따르는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시민권자는 됐고, 영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노릇할자, 통치권자라고 본다면 영화는 부활체만 얻어서는 통치권자가 아닙니다. 그 혹시 단학수련만 잘해서 부활체를 먼저 얻으시는 분도 있어요.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칭의 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어디 막 단전호흡한 데서 에너지체 얻었어, 왜 교회 다니냐, 바로 나는 부활한다, 그렇게 안 돼요. 칭의 성화가 된 분이 에너지체를 얻었을 때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워졌다고 영화라고 하는 거지, 앞게 없는데 이것만 얻으시면 동네에서 영광스러운 거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는 아니에요. 아니, 동네에서는 귀한 존재죠. 그렇죠? 동네에서는 자랑할 만하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챙겨줍니다. 동네에서는 자랑하세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그 명함 못 내밉니다. 그래도 어디 기회 있으면 자랑해야죠. 얻은 거는. 자,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칭의만 얻어도 지금 사실은 24시간 성령과 하나 돼 살아가면 이것도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어느 때는 이것도 영생이라고 지금 도마복음처럼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존재는 영생의 보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지금 보증해 주신다. 성령과 24시간 붙어 사니까 너도 영생에 들어섰는데 부활체의 이 영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령이 보증하마 너는 부활 얻을 거야 라고 보증을 해 주시는 단계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데 이미 영생이죠. 그래서 아니 성령이 죽지 않은데 성령과 하나가 돼서 24시간 안주한다면 그럼 이 혼도 사실은 죽지 않는 거죠. 다만 천국의 영주권자 입장이라서 또 차이는 있다. 레벨의 차이는 상급의 차이는 있다. 공부는 더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더 공부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영생의 보증을 얻었다. 근데 이 자리만 해도 이미 성령과 하나 된 자리라는 측면에서는 천국의 거주자라는 측면에서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 성령 안에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해 보세요. 제가 필요한 실전 팁이나 정보들은 끝없이 제가 드릴 거예요. 제가 그건 이제 제가 할 역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안에 살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자명한지 아닌지 판단하시면서 그 길을 실제로 걸어주시는 게 이제 그건 여러분 몫이죠.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이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 I am입니다. 나는 현존한다. 하나님의 참된 이름이에요. 사실은 내가 현존하는 나라는 게. 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지금도 존재하시며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장차 존재하실. 그 뭐예요? 영원한 현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하실. 하나님만 이럴 것 같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도 어때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 영의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흙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아있는 혼으로 작동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혼의 작용을 보면 무상한 것 같지만 그게 이 모든 게 현존, 나라는 현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현존의 측면에서는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시공을 초월해서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현존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천지창조 전에 현존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감히 그런 말을 하면 성령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영원한 현존을 맛보지 못한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최근에도 참나가 어디 있어? 참나는 없어. 참나 얘기한 놈들은 다 구라야. 라고 참나를 못 맛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모르면 자기가 못 얻으면 혐오하는 것도 좋은 에고의 방어 기제죠. 이해해요. 자, 지금도 존재하시며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장차 존재하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공을 초월하여 현존하는 존재이며 늘 영원으로 존재하시기에 모든 시간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고려 말에 태고 보우스님이라고 또 유명한 스님 있죠. 그분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불교랑 너무 잘 맞아서 그렇죠. 보시면 막 도마복음의 훌륭한 해설서가 선어록집이에요. 보세요. 여기 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명하고 또렷하여 어떤 행위도 없고 이기심도 없으며 애고가 없으니까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생각, 감정, 오감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죠. 움직임이 파악이 안 되죠, 애초에. 크게 신령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으니 또한 분별도 없고 또한 이름이나 어떤 개념화가 안 돼요. 이름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또한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허공을 모두 삼키고 하늘과 땅을 모두 덮었으며 소리, 빛깔을 모두 덮었습니다. 천지만물을 다 품고 있는 그 허공의 한 물건짜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그 자리죠.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어떠세요?
이 자리에 지금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말 듣고 또 희망 가지시면 안 돼요. 미래에도 존재하지? 그럼 꼭 오늘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영원한 현존인데 꼭 오늘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존하면 과거에 우리가 놓쳤던 무수한 현존도 이 현존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미래의 현존도 이 현존이라는 걸 알고 이 순간 이 순간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오죠. 진짜 영원한 현존을 찾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 미래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 예수님, 부처님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요. 이 금수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요. 다 이 자리예요. 그 자리 한번 찾아보면 그게 하나님 자리고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구나. 하나님이 아공, 내 에고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불교도 별거 없어요. 일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겠구나.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이게 다예요. 이게 인류가 가야 될 길이라고 지금 2000년, 3000년 전부터 이 성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지금도 못 알아 처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답이 없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알아들으실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나팔수들이 계속 이 노래를 불러줘야 돼. 막 얘기하고. 왜냐면, 아니, 그 우리 탐진치를 만족시키는 거는 쉬지 않고 떠들잖아요. 그쵸? 이거 사라, 이거 사라 하는 광고, 뭐 쉬지 않아요. 탐진치를 자극하는 것들은 쉬지 않는데 양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쉬면 되겠어요? 안 쉬고 계속 해야죠. 탐진치에 자극하는 그런 그 광고들 쉬지 않듯이 우리 영적 광고, 양심의 광고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쉬면 안. 쉬어버리면 인류가 한번 쫙 멀리 갑니다. 또 이렇게 누군가가 인류 중에 몇 프로라도 깨어서 떠들어야 다시 정신을 차려. 우리 마음이 탐진치에 확 쓸려갈 때 일부라도 깨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인식해줘야 빨리 갔다가 돌아오기라도 빨리 돌아오지. 안 그러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반성도 안 돼요. 뭐가 문제인지 경황 없는 중에 더 큰 일 또 벌리고 또 벌리고 합니다. 한번 실수했더라도 빨리 회복하려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약하더라도 중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류 중에 미약하더라도 일부는 정확히 중심을 잡고 양심의 대변인 노릇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도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해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인류 전체가 빨리 다시 균형을 찾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의 균형이죠. 악은 안 하고 선을 해야 포스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빨리 자연스러운 이 우주의 균형,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이 펼침을 도우려면 우리는 자기 안에서 욕심을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욕심을 제압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뜻에 어긋난 걸 쳐냄으로써 욕심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을 힘으로 눌러야지가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욕심을 누르는 건가요? 그건 도가 아닙니다. 성령에 입에되는지 안 입에되는지 영적 식별 능력을 갖추고 입에되는 걸 정확히 입에됐다고 알고 쳐내고 입에되지 않게 욕심을 잘 관리하는 게 욕심을 정복한 거고 제압한 거지 막연히 제압하겠다는 건 폭군이죠. 아무 비전도 없이 무슨 기준도 없이 욕심이라는 것들은 다 박살내 주겠어. 그럼 그게 금욕파들 아까 그렸었죠. 금욕파들의 중생심의 논리입니다. 혈육의 자녀의 논리예요. 욕심을 때려잡으면 도를 얻지 않을까? 절대 때려잡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욕심하고 싸우셔야 돼요. 근데 이런 기준도 없는 싸움이라는 건 참 무모합니다. 기준이 있어야죠. 그게 영적 식별 능력이에요. 이게 선이다 악이다를 판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정해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양심 성찰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양심 성찰이라는 걸 중시하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에 대한 성찰이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욕망하고 싸우시면 안 되고 내가 욕망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하나님 뜻을 저버린 적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서양의 유명한 수도사가 써놓은 게 그렇게 돼 있더만요. 우리 양심 노트 같은 거예요. 양심 성찰 그 어떤 그 분석을 이렇게 해라. 양심 성찰 이렇게 해라고 써놓은 게 하루 중에 나 혼자 한 일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한 일을 분석해 봐라. 그러면 자, 그때 그 되게 막 남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걸 나 혼자 했다고 하지 하나님이랑 같이 했다고 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은 동참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나 혼자 한 것 같은데. 친구 등쳐먹을 때 나 혼자 한 것 같아요. 그럼 나 혼자 있고. 근데 내가 좀 양심적인 일 할 때 하나님 같이 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뭡니까? 자명 찜찜 분석이에요. 나 혼자 한 건 찜찜해요. 같이 한 건 좀 뿌듯하고 자명하고. 하루하루 이걸 성찰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사탄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게 성화라고, 성화의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갑자기 거룩함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 분쟁을 이겨낸 자가, 이긴 자가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말씀 보면, 칭이 성화를 이루라고 하죠. 그럼 영화는 내가 선물로 주마. 이런 정도 수준까지 얘기 나올 때, 이게 나와요. 내가 부활체 주마. 생명의 옷을 주마. 근데 조건이 있어.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한테 주겠다. 악을 이긴 자한테 주겠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참가해야 됩니다. 전쟁에 참가해서 이긴 자들한테 내가 그 결과물로 보상으로 상급으로 부활체를 주겠다. 근데 도마복음상에는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용호비결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서. 하지만 실전 팁을 다 비법 대공개를 하겠다. 며느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가족한테, 혈육의 자녀한테, 가장 중요한 가족한테도 공유하지 않은 이 진리를, 영적 진리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도마복음에 맞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영생의 비밀을 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도마복음상에서는 그래요. 다른 복음에서는 좀 격려 차원에서 쏴준다라고. 왜? 실제로 유대인들은 쏴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원래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부활의 몸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내가 해주마라고 하신 거고, 단 내 말을 믿고 따라라 그러면 될 거다라고 하신 거는 비법을 공개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못 따라하고 있고, 그 비법 자체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그렇지, 그걸 최대한 제가 또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그 영생의 비법이 되살아날 수 있게 좀 제가 도와드려야죠. 자, 또 10분 쉬고 마지막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19절까지 끝내야 돼. 여기 에너지체의 비밀이 조금 나옵니다.